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야기할 건데요.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. 여기에 이제 투표를 한 여당 의원은 단 두 명. 김재섭 의원은 반대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.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? 뭐 제명까지 가겠습니까? 그 당론으로 결정된 지가 오래됐는데 굳이 또 진짜 실제로 이 찬성표를 던졌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분들도 있겠죠. 근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뭐 안철수 의원이 한 표 던졌다 안 던졌다 이 차원보다는 제 의견이 갔을 때 그때 8명의 이탈자가 있을 거냐 말 거냐를 보는 그 관점이 더 높았잖아요.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 이 이슈보다 김재섭 의원이 굳이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더 의미가 있다. 이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? 애초에 여기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밝힌 분이 딱 두 명이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또 투표에 참여 안 한 것도 아니고 기권한 것도 아니고 아예 가서 반대를 딱 했다는 얘기는 저희 당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자체 특검안을 낸다든지 또는 뭐 수정안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 커졌다. 여론에서도 그런 게 좀 나타나고요. 여론조사 보면 이렇게 이 최상병 특검법안 관련한 논의에서 이 지형이 바뀌었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당 법안에 대한 재의결 시 8명 정도 이상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방증이 되겠죠. 다른 분들은 이 안철수 의원의 찬성표와 김재섭 의원의 반대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좀 제가 하시겠어요? 먼저 말씀드릴게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소신 얘기도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거기서 서운하셨다. 그렇게 또 투표? 아니, 거기서 그러니까, 서운하셨다. 아니,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이 잘못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설명을 드리면요. 상임위원장이 보통 3선들이 하니까 그래서 3선 의원들끼리 다 모였는데 안철수 의원은 4선인데 이제 보궐로 또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3선 때 못했다라는 거예요. 자기는 상임위원장. 그래서 외통위에서 이제 결국은 표결로 갔잖아요. 그게. 근데 이제 나도 끼워줘라 라고 하니까 아니 3선 의원들이 아니 그분은 대선 후보도 하시는데 왜 상임위원장까지 하려고 하시냐라고 하면서 아예 이제 나 소위 말해서 이제 제껴버린 거잖아요. 굉장히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당에서 내가 들어온 지가 얼마고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이렇게 공동정부를 이렇게 사실상 꾸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나를 이렇게 끝까지 하나 뭐 이런 것도 감정적인 서운함도 약간은 있었고 약간은.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투표 이제 찬성한다고 했지만은 밖에 나가서 또 뭐 규탄한다 이거 했다가 엄청 욕먹었거든요. 그래서 너의 입장은 뭐냐라고 또 굉장히 많은 중도층에서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이제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. 그리고 저는 김재섭 의원은 주진우 의원의 필리버스트를 보면서 공감을 한다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입장이 변했다라고 그랬잖아요. 제가 그걸 봤는데 그 주진우 의원 뭐 다 보진 않고 부분 봤는데 뭘 공감을 했는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. 좀 나중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김재섭 의원 혹시 인터뷰 하니까 장비 파손이다. 최상병 죽은 게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. 뭐 1병, 2병 뭐 이거 군대 안 갔다 오셔가지고 2병이 뭔지 1병이 뭔지도 모르시는 그런 분인데 장비 파손이라고 한 거 여기에 공감하셨나?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, 솔직히. 아니, 김재섭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 안은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혐의자들, 대상자들 좀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.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.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조사를 하고 나서 혐의자를 8명 이렇게 적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.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판단도 존중해줘야 될 것 같고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폄훼성 발언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. 이분이 그러신 건 아니에요? 연기하시는 것 같아. 이분이 얼마나 너그럽고 정상적인 판단을 잘하시는 분인데요. 저에게 향한 민사 소송도 취하하신 분입니다. 네.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. 아니,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렇게 좀 안 좋은 비판을 많이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너그럽게 행하신 거 보면 무슨 상임위원장 안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.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드리고.
선거를 했잖아요. 투표를 했으니까. 네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살면서 안철수 의원을 칭찬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정말 소신대로 잘 하신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네. 국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. 그럼 이것은 대통령을 보호한다, 당리당략이다, 당론이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본인 대권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자율적인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너무 혼내지 마시고 그냥 이런 다른 얘기가 있다라는 것도 좀 인정 좀 해주세요. 아,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네.